네, 안녕하세요. 제주 MBC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현재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머물다가 제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국가에서 전망한 태풍의 진로와 상하이에서 태풍이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무르는 이유를 일기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예상 진로인데요. 윈드파인더라는 민간 업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중국 상해 부근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고요. 목요일인 16일 낮 12시까지도 부근 해상에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머무는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제주도 북쪽과 한반도 남해안 사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17일 오전, 금요일 오전 6시쯤이 아마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남해안과 부산 쪽을 지나서 울산을 지나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태풍 진로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상청이 내놓은 정보고요. 태풍은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반경 안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인 17일 오후 9시 제주도와 그다음에 한반도 남해안 사이 남해안 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인 18일 오전 9시 동해 쪽으로 지나서 일본 나고야 북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태풍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상치는 비슷합니다. 태풍 진로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현재 마찬가지로 상하이 부근에서 17일 오전까지 계속 머물다가 17일, 금요일인 17일 오후 1시 무렵 제주에 근접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보다 제주에 근접하는 시간이 좀더 늦죠. 우리나라 기상청은 오전 6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 기상청 같은 경우는 오후 1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기상청인데요. 일본 기상청 역시, 태풍의 경로는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고요.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이 제주를 조금 지난 시간이 17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인 걸로 봐서 우리나라 기상청과 유사한 시간에 태풍이 제주도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각 국가마다 태풍 예상 진로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예상 진로 방향은 사실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에서 약간 차이가 나서 어느 나라 예보가 가장 정확했는지 나중에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쭉 태풍 분석을 해보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통계학적으로는 미국 측 예보가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새로 보게 되는 이제 대만 기상국 자료인데요. 대만 기상국 자료는 그래픽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면 현재까지도 계속 그 중국 상해 부근 앞바다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16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데 현재까지 예상 진로들을 보면 제주도 북쪽이 아니라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인데요. 사실 이거는 근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주도가 태풍의 왼쪽에 놓이느냐, 오른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대만 측 예상대로라면 피해가 더 적을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 예보처럼 제주도가 태풍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면 위험 반경이라고 해서 바람의 색이나 강수량이 크게 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당초 예보에는 태풍이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뒤 그곳에 머물다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었는데요. 지금은 100km 이상 떨어진 바닷가 쪽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고 있어서 제주로 이동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서 중국 상해에 상륙했을 때보다는 피해가 더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왜 이렇게 태풍이 머무르는지 일기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통상 이맘때쯤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많이 발달한 상황이어서 태풍의 이동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됐을 경우에는 제주도 혹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돼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려났을 경우에는 일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태풍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그 고기압이 하나 보이는데요. 중국 쪽에 있는 대륙 고기압입니다. 이 대륙 고기압 세력이 예년보다 많이 팽창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대륙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고 있고요. 또 대륙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사하다 보니까 서로 이 틈을 버리지 않아서 태풍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6일까지 이런 대치 상황이 되면서 태풍이 지나가지 못하고 중국 상해 부근에서 계속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6일이 지나면 중국 쪽 대륙 고기압이 더 커지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 기압골을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한반도 이 사이를 지나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진로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사실 각국의 예측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전망이나 정확한 진로는 태풍이 좀 더 가까이 왔을 때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